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플래티넘을 갖고 있긴 하겠죠. 뭐 잡혔던 안 잡혔던. 원래 이게 게임이라는 게 구출해주면 그 다음에 물건을 받는 형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저가 갖고 있어 하면서 시저 아이템을 드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만나서 적들을 띄운 다음에 뒤로 간 다음에 저기 나오기 전에 스트레스 볼 키고 은신을 한 다음에 다 나오면은 가면 안 될까? 한번 가면 안 될까? 들어가고 말을 걸자. What are you crazy? What are you crazy? These Praetorians mean business. 시저랑 대화를 해서 풀어주는 건가 보다.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나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거고 무기 자체를 해제해서 손을 내리면. You're a scrapper, baby. They didn't stand a chance. How about me? 야, 이거 너무 이상해. 나는 시저 군단이랑 싸울 줄 상상도 해. 나는 저쪽 근처에 숨겨놨다 그래서 난 시저 군단이 있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NCR 같은 애들 못 들어가는 구역이고 그 근처에다 얘 은신처를 숨겨놓은 줄 알았어. 몰래 시저 군단 몰래. 근데 무슨 천막 안에 있어. Baby, that can go any direction you want. We can take Vegas to. 카르마를 얻었습니다. 너 좋은 놈이었냐? Change in plans. 잠깐 타임. 너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끼고 있냐? 너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잠깐만. 너가 플래티넘 칩을 갖고 있는 거야 뭐야? You won't escape me. 야, 베니야, 아 잠깐만. 개판이야 게임. 아. 오, 야, 이거 아니야. 야, 베니야. 대화로 해결하자고. 스텔스 보이 했는데도 보이나 보네. 오, 야, 이거 보이네. 자, 베니를 뒤져서 그럼 칩을 안 갖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먹은 거냐? 잠깐만. 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베니에게서 칩을 회수하세요. 베니를 내가 데리고 가서 칩을 회수하라는 거야? 기절한 거야 그럼? 죽었는데? 잠깐만. 아 뭐가 이래? 아 그러니까 다케를 다 죽인 다음에 적대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베니를 풀어주고 베니를 따라가서 칩을 회수하라는 거죠? 아 씨. 게임을 뭐 이렇게. 아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누가 원거리야? 원거리가 없네. 저거는 내 생각에 시저랑 같은 편 되는 캐스트가 실패된 것 같고, 그쵸? 지금 있는 뜬 캐스트가 실패된 거잖아요. 어, 뭐라고 떴던 거야? 시저랑 같은 편이 되는 캐스트가 실패를 한 것 같고. 아, 야! 아씨.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시전을 일단 살려두고 싶은데 스토리를 더 몰라면은 시전이랑 여기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씨.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넌 시디는 좀 맞아야겠어. 뭐? 시전은 시디 시저 동생이니? 기백이 넘쳐. 노예야? 아예 그러면은 무장을 해제한 상태로 말을 걸러 가보자. 몰라 터프하네 얘네들. Can't run from me. 잠깐만. Empty you like that. Come on.
데미지는 바뀌나? 아 잠깐만. 아 이거 잠깐 이제 타임. 아! Come on. 아니면 아예 그래 이 맵으로 끌고 갈까? 저 내부에서 칩을 갖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칩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군단을 선택을 가는 거지 얘네가 스스로. You pay for that. Help. 근데 안 나오? 안 나오는데? 아 얘는 이게 맵 이동 형식이 아닌가 보다.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일단은 You'll pay for that. 정신들한 거 아니야? 그래. 시즈를 처리를 합시다. You like that? 뭐가 이래? 아무튼 팩션으로 해서 NCR이랑 대전쟁이 나가지고 나는 생각했어. 얘네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면은 NCR이랑 전쟁이 나서 스카이림 뭐 스탐프랑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마무리로 대화 좀 하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아 야 뭐야 아니 이상하네 내가 가지고 아니 뭐 대화 좀 하면서 아, 나 그러다가 싸울 줄 알았지. 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무슨 산적들 기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하나씩 나오는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잠깐만요 들어가고 여기다가 지뢰를 좀 박자 지뢰를 좀 박자 조심해라 지뢰 터진다 나는 뭐 내가 밟으면 안 되죠? 이게 너무 어설프잖아. 아 잠깐만. 내가 밟고 터지는구만. 잡자. 아 너무 나 지금 너무 고민되는 게 아 얘를 잡으면은 내가 아 야, 캐스트 실패가 떠버리니까 너무 그게 고민이었는데 일단은 잡자 그냥. 잡고 연 다음에 아이씨. 일단 얘는 잡죠. 아, 아이템 먹으면서 하면 충분히 잡으니까. 일단 잡자. 아, 잡아. 야, 하여튼 먹으면서 가면은 쉽게 잡으니까.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시저고 나발이고 무슨 부족을 토벌하고 그랬는데 아니 배달부 공격한 녀석 복수하러 왔다가 지금 죽여버려 어떻게 그런 애를 그런 분을 너무 전지전능하잖아 배달부가 뭐야? Retribution.
거지? 잠깐만. 아, 시저는 그럼 시저도 죽은 거야? 시저는 에센셜 걸려 있는 거야? 아니, 에센셜 걸려 있는 유닛이 있긴 한가 이 게임에서? 이러면 뭐 시저 세력이 사라진다던가. 좀 많이 황당하거든요. 진짜 막 갔는데 죽어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나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생각해서 이 게임 할 때 이제 시작도 안 했다. DLC 손도 안 댔고 오늘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절을 저기 마무리에 와버린 기분이잖아. 이제 어딨어? 이제 시체 없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거 같아. 에센셜 걸려 있겠지? 아, 상상도 못했지. 나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저기 들어가는 게 있길래, 시저가 있길래. 아, 와, 오면 안 되는데 길 잘못 들었나 보다. 근데 저기 뭐 있는 거야. 나 그래서 뒷길로 가서 몰래 들어가서 관측소 벙커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뒷길로 있어서. 근데 시저가 여기 있어! 알몸 됐어, 진짜. 씨, 뭐야! 야, 얼굴 좀 보여줘봐. 아, 난 그래서, 아, 잘못 왔구나. 원래 이렇게 입구에 좀 많이 싸웠으니까, 뒷길로 들어가서 몰래 베니만 만나거나, 베니가 맞는 길이 다 따로 돼 있거나. 너무 괴랄하잖아, 이거는. DPS 53. 또 30이냐, 왜? 왜? 빨라서, 빨라 보이는데, 너? 탄도주먹 더 세잖아. 탄도주먹이 훨씬 비싼데? 아, 근데 뭐야? 아, 일단 데려가자. 뭐 시저는 그럼 별거 아닌 걸로? 아, 상상도 못했지. 아, 누가 이거 솔직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범하게 플레이 하는데, 아, 게임을 시작했는데, 뭐 인트로였나 어디였나 뭐 시저라는 군단이 있고 NCR이랑 뭐 대전쟁을 하는 거 좀 나와요. 심지어 스카이림에서도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지. 시작할 때 그냥 스톰클락 영 그 뭐야 울프렉이 잡힌 것만 나오지. 어 되게 있어 보이게 나왔단 말이야. 나 그래서 메인 마지막쯤에 관련이 돼 있구나 생각하면서 달려왔죠. 계속 중간중간 떡밥 불면서 나왔잖아. 뭐 시저 군단 나오고 이것저것 나왔잖아요. 어 근데 갑자기 뭐 카지노에서 나 복수하러 왔다가 배달부가 자기 괴롭히는 복수하러 왔는데 아 가짜 시저 아니야? 가짜 시저? 어 진짜 시저가 있는 거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침대네? 아 잠깐만 아, 시저가 젠다나 혹시? 아유 근데 무슨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요. 시저 군단은 한 2회차쯤에 보는 것 같고 NCR도 그러면 저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네? Baby, that can go any direct. 일단 카르마 얻었어요. 어, 좋아요. 잠깐만요. 아, 너무 충격적이야. 베가스의 전설이야? 게임이 되게 짧은가 본데. 어, 내가 생각하는 게 약간 DLC 있구나. 스카림 정도 예상했지. 그래서 저는 좀 느리적거리면서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좀 길게 길게 하려고. 맵이 약간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맵이 하나 더 있다던가. 예, 그럴 줄 알았죠. 메인만 달리면 엄청 짧은 거 아니야. 뉴베가스가 저 뉴베가스 예스맨에게 돌아가라고? 이 말을 해야지 알지. 아 사라져서 놀랐잖아. 도망간 줄 알았잖아. 이게 사실상 이게 그럼 끝나는 거네? 여기다 DLC 조금 있는 거네? 가자. 예스맨한테 가자 일단. 일단 예스맨한테 가자.
게임을 크게 봤어. 솔차인보다 약간 긴 거죠? 어. 약간까지는 아닌가? 아, 약간이지. 솔차인보다 약간 긴 거 아니야? DLC가 긴가? 이거 DLC가 긴가요, 혹시? 적정 레벨이 있으면은 도중에서 짧을 텐데. 아, DLC가 몇 개였지? 그 4개였나? 봐야겠다. 아, 근데 이거 본편이 짧은 게 이상하지 그러면은. 나 사실 그 시저 앞에 포도 타라 그랬잖아요. 내가 타면은 다음 맵으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전체 맵 말고 여기 말고 아예 다른 맵이 뭐 생길 줄 알았어요. 아 나 왜 일로 왔냐? 아직 멀었어요? 근데 시저는 왜 이렇게 빨리 죽여요? 아 뭐야? 아 메인이 짧아요? It seems that the territories are about to blow up. 야, 어디 있어? 아, 너 여기 있었구나. Don't you just love that? If I were you, I'd almost want to deliver the chip to Mr. That is unless you want to bring the NCR or Caesar's Legion to power. 시저 군단에 힘 시저 군단 죽였잖아. 된 거야? 뭐 나한테 주는 거야? 플래티넘 칩을 준 거야? 아니 줬으면 위에 떴겠지. 안 받았죠?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받았네? 언제 받았냐? 잠깐만. 아니 뭐가 이래. 자자 아니 아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일단 가서 저기 뭐 군대인지 나발인지 끌고 와보자. 아 이걸 일단 가러 가자. 시저가 죽어도 군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군단 이름이 시저인데? 나 이 게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스카이림에서 그 다크브라더에서 다크브라더에서 황제 암살하면은 임페리얼 사라지잖아요. 어, 야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냥 뭐 시저 군단 그냥 깡패 군단이네. 뭐야? 왕을 지칭하는 단어다. 아. 아 그래요? 아 어 아, 그럼 이름이라도 뒤에 달아놓던 거지 그냥 시저라고 부른단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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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저 막 이름 있잖아요. 이름 달아놓으면 안 되나? 아니 게임 내 생각이랑 많이 다르네. 네, 난 카리스마 있는 악당 대장이고 세력을 선택해서 좋은 선을 할 거면 선을 하고 카리스마 있는 대장을 따라갈 거면은 시저를 해라. 아니면은 스토리가 있고 막 시저 같은 애를 내가 죽이고 대신 왕이 된다던가 뭐 그런 걸 생각했죠.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배달부한테 개설릴 줄 몰랐지. 이럴 줄 몰랐지. 자, 이 뒷내용은 다음에 하죠. 오늘 좀 많이 황당한데 시저가 허당이네. 시저 군단 너무 약해. 아니 왜냐면 내가 시저 군단 암살자랑 싸웠는데 암살자가 너무 센 거예요. 어 이게 내가 암살자 잡다가 힘들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아 이거 암살자 겸신 주는데 자꾸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아 근데 시저 군단에 기지에 쳐들어갔는데 별것도 없어.
내가 뭐 레벨링이 되긴 했지만 능력도 무슨 과학 이런 거 찍고 아이템도 그냥 드랍되는 거 대충 주워서 썼는데 너무하잖아. 아 진짜 이거 매우 어려움이 지금 일단은 하드코어를 하면은 하드코어가 뭔지 안 뜨냐? 하드코어를 하면 데미지 배율이 올라가는 건가? 매우 어려움을 전설 난이도 기준으로 잡으면은 내가 만약 화이트런에 가서 시민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약 지금처럼 막 해서 스카이림 딱 처음 한다 막 철검 들고 있고 화살통 들고 있고 포션 몇 개 들고 있고 이렇게 가서 레벨업 좀 한 다음에 중갑 입고 가서 전설 난이도에서 화이트런에서 뭐 시민을 때린다 그러면은 경비병한테 그냥 개작살나지. 근데 여기는 시저군단 들어왔는데 이렇게 뉴비가 똥템으로 왔는데 쓸려면 어떡해. 이거 좀 아니지. 그치 부은아 이거 좀 아니지. 그치 렉스야. 아 불만이 많어. 어찌됐건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이만 뿅. 아 이게 뭐야.